바로 관광이 시작되는 아주 신기한 열차예요. 황해장터 같은 곳이군요. 네, 네, 이걸 타고 제가 이걸 먹었는데 이게 바로 전주 비빔밥이 아니라 진주 비빔밥입니다. 보기에는 조금 소박해 보여도 제가 이거 먹고 감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대표 축제가 됐죠? 대한민국 네. 대표 축제가 된 진주 남강 유등축제입니다. 유등축제. 오늘 열차 타고 한번 떠나봅니다. 네. 빵빵 떠나요. 가시죠. 경상도와 전라도의 천혜의 자연과 아름다운 문화를 이어주는 남도해양 관광열차입니다. 2차 여행에서 또 식당판을 빼놓을 수가 없죠. 뭐예요? 본제상기역. 여행의 철반은 먹을거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풍경 멋있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면 어떡해요. 먹어보기 전에 이미 흐뭇해요. 남도해양관광열차에서는 남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만든 특별한 도시락을 즐길 수가 있고요. 맛있겠네. 보성군과 하동군의 명품 차를 또 체험해볼 수가 있는 다래실도 있습니다. 심지어 공연. 좌식이고요. 전 이벤트실인데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엄마야. 열차 자체만으로도 여행의 낭만을 즐기기에 손색이 없어 보이죠? 열차 아니죠? 그렇습니다. 남도해양관광열차는요. 매일 두 개의 열차가 광주에서 마산, 그리고 부산에서 여수를 이어주는데요. 정차하는 역들은 남도 곳곳에 이름난 관광지와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역만으로도 훌륭한 관광지입니다. 아름답죠? 그래서 역을 살짝 둘러볼 수 있도록 정차 시간도 여유롭습니다. 아, 편하고 좀 네. 애기한테 좀 좋은 추억도 남길 것 같아요. 이렇게 와보니까 예뻤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광주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타면 보성 금양역에서 약 20분간 정차합니다. 어디 가세요? 저희요? 네. 그냥 여기 구경이요. 잠깐.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뭐야? 골목길에 웬 초등학교가 떡하니 있습니다. 야, 국민학교 진짜 옛날 간판이네. 네. 아주머니들 오랜만에 보는 교실 풍경이 무척이나 반가우신지 금세 초등학생 시절을 돌아가서 장난치시고요. 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다 함께 신이 납니다. 풍금 소리 여러분 반가우시죠? 네. 네. 제가 제일 신났어요, 오랜만에. 기다리 정겹네요. 아, 노래 잘해요. 네. 가수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왔는데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네요. 네, 사실 여기 등량역 앞은요. 70-80년대 추억을 테마로 꾸며놓은 문화공간입니다. 이 문구점, 만화방 같이 옛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상점 안에는요. 네. 그때 그 시절 소품들 아기자기하게 전시가 돼 있어요. 아... 그런데 실제로 네.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다. 이발관. 이발 구경 좀 해도 돼요? 때마침 이발 맞은 아, 할아버지가 머리를 감고 계신데 참 특이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발 손은 앞으로 수그려. 아버님 그거 뭐예요? 수그려요? 빨래핀이잖아요. 제일 좋아. 세수포로는 빨래핀으로. 안 시원해도 시원해. 저것도 샤워기도 독특하죠? 네, 물줄이게 물줄이게. 네, 주 고객층 동네 어르신인데 몇 년 단골이세요? 이발소 생길 때부터 다니셨죠. 뭐라 버스 타고 생길 때부터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40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옛 스타들의 얼굴도 볼 수가 있고요. 스타일도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루에 손님이 한 몇 분이나 오세요? 미용실에 가볼게 사람이 네. 없어요. 하루에 2명, 3명. 2명, 3명? 오늘 반은 왔네요. 그럼 한 명 왔으니까. 오늘 반 잡고 아니, 여기 주인 마담 아주머니랑은 친하세요? 친하지. 얼마나 친하세요? 우리 각시대. 아, 각시예요. 동네 상권은 그냥 꽉 쥐고 계시네. 그렇죠. 이 골목에 이발소와 다방만 현재까지 운영 중이니까 사장님끼리 부부니까 상권 장악한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추억거리를 이 부부가 지키는 셈인데요. 예, 남도해양관광열차가 이 등량역을 들리면서 부부의 삶에도 즐거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은 데서 작은 데가 일하고 있다가 이런 관광차도 들어오고 또 주말이면은 이렇게 멀리 강원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서로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올게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 거리에 활력이 넘치길 기대해봅니다. 네, 경상도와 전라도의 남도 곳곳에 있는 역을 마음 내키는 대로 오르고 내리면서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남도 해양 관광열차를 타는 겁니다. 아, 이쁘네요. 네. 다음 또 어디 가지? 구석구석 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네, 저거 정말 좋아요. 국내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기 있는데 저는 네. 축제를 한번 찾아봤어요. 아,
근처에 뭐가 있을까? 진주 남강 유등축제 13일까지래요 유등축제. 여행에서 축제만큼 설레이는 일도 없잖아요. 이 남도해양관광열차의 주요 정착역